오늘은 하우스 안에 시금치 씨앗 뿌리기입니다. 먼저 뿌려놓은 거는 이렇게 놨는데 오늘 또 시금치 씨앗을 이렇게 뿌릴 겁니다. 요거 시금치 심으면 맛있는 시금치 씨앗 종자랍니다. 엄청도 많아가지고 하우스에 꽂을 때 뽑은 자리에 세 고랑은 시금치 심을 거고요. 시금치 씨앗 심을 거고요. 그리고 두 고랑은 쪽파 심을 거랍니다. 먼저 쪽파 이렇게 심어놨더니 싹이 예쁘게 났습니다. 요거 쪽파 씨는 여기다가 두 고랑 심을 거고요. 제가 심기 전에 여기에 뭐를 끼얹었냐면은 유일 명품 가축분 퇴비 특등급 아주 좋은 퇴비 5푸대를 여기다가 끼얹었습니다. 그러면은 곡식들이 잘 되니까 요거 요렇게 끼얹어서 이제 팥을 만들어서 고랑 만들어서 심을 겁니다. 봉사 중에 제일 좋은 봉사는 우리 집 봉사랍니다. 농사일 하기 쉬워요. 세어라 내어라 하면서 이러면 된답니다. 지금서부터 시작하면은 4시간 봉사할 겁니다. 하루 4시간 일하면 오늘 날씨도 엄청 좋네요. 밖으로 나와서 핸드폰에 인증샷 한번 찍고 꽃들을 이렇게 하우스에 있는 거를 뽑아 버렸습니다. 요거 심으려고 봄에 시금치하고 쪽파하고 먹으려고 하우스에다가 심으려고 그래서 오늘 영상 찍으면서 오늘은 우리 집 봉사하는 날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날씨 좀 보세요. 구름 하늘에 구름은 청명하고요. 바람 한 점 없이 완전 가을 날씨랍니다. 여기에 무궁화 나무가 이제 단풍이로 물드니까 그럭저럭 엄청나게 예쁩니다. 여기에 우리 집 여기에 무궁화 나무고요. 예쁘죠? 무궁화 나무는 단풍이 들어도 예쁘답니다. 그리고 꽃들도 보면서 예쁘죠? 우리 집 봉사하기 전에 일단 영상 찍으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봄에 씨앗 나면은 시금치 씨앗 잘 나기를 바라면서 실컷 뜯어들 잡수세요. 인증샷 찰칵 찍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오늘은 우리 집 봉사하는 날 4시간 봉사할 겁니다. 영상 끝. 꽃이 이쁘니까 끝 하면서도 끌 줄을 모르네요. 이게 백일홍 꽃인데요. 백일홍이요. 100일 동안은 이렇게 예쁘게 겹 백일홍 피어 있답니다. 그래서 백일홍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건가 봅니다. 오랫동안 꽃이 갑니다. 다른 꽃들은 한 달이면 지는데 이 백일홍은 100일 동안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예쁘죠? 바오세미 농은 좋다. 우리 집이랍니다. 여기가 철컥 인증샷 찍었습니다.